사랑하는 우리 살아남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목소리 듣고 함께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 7장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후에 아담은요, 자신의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며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요, 영적 상속권의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셋은 다른 아들들보다 아담을 더욱 많이 닮아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인보다 더 많은 미덕을 타고났다던가 더 좋은 성품을 타고난 인물은 아니었다고 분명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조건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밭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종류의 동료 인간들을 만나죠. 가만 보면 저 사람은 참 말씀도 잘 보고 믿음도 좋고 신실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거나 혹은 나를 보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결론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셋과 에녹장을 읽으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도 그의 형제 가인과 그의 아버지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태어나 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단지 그는 그 아버지에게서 배운 구속주에 대한 지식과 의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놓여진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방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희망이 생길까요? 그 어떤 인간도 타고난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니 저 같은 사람도 감히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제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실수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어떤 경험들이 저를 괴롭혀서 나를 스스로 지키려는 마음을 심어준 어떤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혹은 우리 부모님들이 삶을 살면서 힘써 개발시킨 어떤 요소들이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제게 영향으로 남아있을 텐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어찌되었든 이제 창조주의 긍휼하심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곳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선하고 자비하신 창조주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7대째 에녹 혹시 다른 이들보다 훌륭한 본성을 타고난 것은 아니죠. 물론 아직 홍수가 일어나기 전이고 당시 살아있던 증인 아담이 있었으므로 지금과는 시간의 차이로 인해 좀 다른 상황이었지만 홍수 전 사람들이 꼭더 유리한 조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가인의 행동은 더욱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되겠죠. 이 모든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를 보이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열왕기상 21장 1절을 보시면요. 여기 북방 이스라엘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악한 왕으로 잘 알려진 왕이죠. 이 왕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1장 1절과 2절 읽어주세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네. 굉장히 흥미로운 거래가 될것 같지 않으십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네 포도원을 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게. 뭐 그것도 싫으면 내가 현금 주고 한 번에 살게라고 지금 나봇에게 청하는 건데요. 3절부터 나봇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다른 말로 한다면 나봇이 이거 팔수 없는 겁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한 거죠. 자, 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하시고 마음 즐겁게 하시고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이 여자가 어떻게 포도원을 갈취하는지는 잠시 후에 보겠고요. 여기까지 이야기는 나봇 찾아가서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왕에게 나봇이 단번에 안 팔아 이렇게 말한 거죠. 네가 뭘 준다고 해도 나는 팔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속상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자 그런 왕을 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걱정 말고 내가 그 포도원을 너한테 너를 위해 마련해 줄 테니 자리 털고 일어나 식사하라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요? 레위기 25장을 보시면요, 땅에 대한 절기가 나오는데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줄 기업, 땅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장인데요. 레위기 25장 23절 보시면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행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봇이 땅을 팔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요. 둘째,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의 열매를 얻을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사고팔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팔지 않으려던 것뿐이죠. 민수기 36장을 보시면요.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36장에 또 땅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중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종족이 있거든 그 기업을 주되 그 기업, 땅을 가지고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가도록 해서 혹시 그 지파의 기업이 잃어버림 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키도록 명령받습니다. 나봇이 땅을 팔지 않은 이유는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자기의 유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너의 소유, 기업, 유산이라는 뜻이죠.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절대 너희 맘대로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봇이 땅을 팔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레위기 26장의 3, 4, 5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너희의 철나라 비를 주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라.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킬 때그 땅이 소산을 내고 그것이 백성의 유업임을 분명히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팔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하신다는 명령은 우리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유업은 팔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지켜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 이 땅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유업에 대한 규례가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이 땅은 이 땅이 내는 열매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권민정님께서 읽어주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니라. 네. 예배소서 5장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주리니 너의 땅, 기업, 유산.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 바로 나의 마음밭입니다. 그 유산으로 받은 마음밭을 잘 지키라는 말씀인데요. 잠언을 통해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안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밭, 그 땅, 씨가 뿌려질 그 유업으로 받은 땅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선물처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단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나요? 네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돈,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겠죠. 학벌, 세상살이 야무지게 좋은 집에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 뭐 좋은 거 먹어보고 싶은 그런 것들. 내가 그런 거줄 테니까 나한테 네 유산을 줘. 나한테 네 유산을 팔아. 아, 정말 가끔 사단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충동질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사단이 에덴에서 우리 시조의 마음밭을 점령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의 마음밭뿐 아니라 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사단이 존재할 수 있게 된것그 자체가 저주겠지요. 사단은 속임수로 빼앗아 놓고 자기 거라고 우기나요? 네, 자기 거라고. 권유정의 마음밭, 그거 유정이가 예전에 나한테 팔았다고 막무가내로 우겨댑니다. 이렇게 자기 포도원을 빼앗김 당하고 벌거벗겨져서 저 어두운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린 인류에게 희망의 통로가 비춰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빼앗긴 마음의 통치권, 유산을 찾으러 오신 왕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유업을 사고 팔수 없노라. 그 유업은 내 것임이라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본인의 것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금, 은, 보석 모으고 뭐 소유물을 투척하고 이익을 위해 열심히 내어 살 때, 그런데 관심 없는 에녹을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습니다. 그의 대화는 늘 하늘에 관한 것이었고, 그는 지상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다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이 보는 앞에서 그를 하늘로 들어 올려 데려가심을 통해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 찾는 자에게 창조시된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가마에 노출되지 않으려는 에녹의 노력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서 국복과 백성의 상태를 예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열왕기하 21장 이세벨이, 열왕기상 21장 이세벨이 어떻게 포도밭을 빼앗는지는 기억나시죠? 나봇에게 거짓 증언을 뒤집어 씌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하고 그 밭을 빼앗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야기에서 아합 왕은 세상의 왕들, 권력자들, 압제자들을 초상하죠. 그리고 이세벨은 제사장 직분의 여자, 교회를 뜻합니다. 마음의 부패와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과 순종을 뒤흔드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다가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럴 때라도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유산을 지키려는 그런 백성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정신을 팔지 않은 그런 자들, 무엇을 준다 한들 내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유업임을 알고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그 마음에 거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은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1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우리의 인내심을 쥐어 흔들고 상황을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어 우리가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에녹이나 셋도 이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산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도록, 그럴 때면, 상황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싸우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지요. 넘어질 것 같은 마음이 넘어질 것 같이 마음이 위태로울 때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마음의 열매를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유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하늘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이 유산은 나이와 문화와 사람의 지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어디든 이 열매를 맺습니다. 학생이면 공부할 테고요. 어머니면 가족들 챙기느라 바쁘실 테고, 직장인이시면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바쁘실 테지요. 혹은 나이 들어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 괴로우실 수도 있지만,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를 시작하시려고 묵상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안식일을 시작하는 금요일은요, 여러분과 저는 쉬는 안식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해보고, 오늘 아침에 조금 복잡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읽으셨던 어떤 내용들 마음에 오신 것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니면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나신 것들 있으면 같이 또 나눠주세요.